터프 라이브. 아니 지금 가지고 놀고 싶은데. 나 엉터 온 게 아니었네. 터프 라이브. 이 방 끝냈고요. 이제 이 방만 하면 됩니다. 이제 뭐 거실부터 하나씩 다 하다 보니까 전문가인데? 이제 익숙하지. 이 방은 에어컨을 거의 안 들어가지고. 봐봐. 깨끗해. 아 그러네. 여기 아까 먼지가 있던데 원래는. 그럼 이거 안 씻을 건가요? 아 그럼 여기 냉각기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사실상 깨끗해. 그냥 그러니까, 스팀만 좀 하지 뭐. 이 파란색 이거는 언제 산 거야? 이거? 어. 우리 저 메인 에어컨 있지. 저거 청소하고서. 그래서 지금 오늘 옷도 다 청색으로 입고 바지도 파란색으로 입고 그 파파파로 맞춘 거야? 스모프지 스모프. 스모프 아시나요? 파파 스모프. 스모프 갬성이고요. 선아, 곽사, 이제 자기 이름 알아요. 그래서 이 호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담겨진다 이거지. 이건 얼마 주고 샀어? 파란색 이거 비닐 이거는? 이거? 몇천 원밖에 안 했어. 아 그래. 싸 보이잖아. 오염된 냉각기에 스팀을 쏘는 작업이죠. 철거할 때처럼 곽반장처럼 왜 얘기해? 그런가요? 오 물 다 튄다. 나 어떻게 줄까? 뭐 어떻게 할까? 아니 아니. 각이 안 나. 이쪽 방 에어컨은 거의 안 트는 에어컨이라 진짜 깨끗하긴 해. 아 그래. 좀 달라 색깔이? 아니 여기 그때 거품 해놨던 게 거품이 남아있는 것 같아. 거품 해놨던 게 뭐 아, 저거 불어놨던 거? 그럼 저 방 어떻게 해 샤니 방? 스팀 했잖아. 스팀에서 날렸잖아. 이게 그때 거품 뿌렸던 건데.
이것도 같이 산 건데. 아, 오빠 같이 산 거야? 어, 냉각핀, 청소, 솔. 아, 그래? 어? 된다. 없어지는데? 된다. 없어지네? 어? 아, 근데 좀 찌그러지기도 한다. 그럼 너무 하지 마. 잘 못하면 회사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게 오빠 없어지긴 하는데 그 때가 아니라 그냥 때는 아닌 것 같아. 위험해. 못 가요. 이리 와요. 터프 라이프. 오늘 저녁밥은 와 안돼 소고기 오트밀 쌀죽과 닭고기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파프리카 이렇게 저녁 준비되었고요. 저녁 먹을 준비 됐습니까? 사씨 됐습니까? 계속 세미 분리수면 하다가 이제 완벽한 분리수면을 위해서 그치 방이 생겼습니다. 우리 산이 이제 방에서 따로 자고 있습니다. 어제부터요. 그래서 에어컨 냄새가 난다고 산이는 뭐라 안 했는데 에어컨 냄새가 난다고 산이 어머니께서 항의를 하셔서 오늘 에어컨 청소를 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에어컨 깨끗하더라고요. 필터조차 깨끗하더라고요. 이게 워낙 사용을 안 하는 에어컨이다 보니까 이 방 자체가 사용을 잘 안 하는 방이어서 에어컨이 깨끗하더라고요. 신축 빌라를 입주하면서 에어컨 자체도 다 새 거에서부터 우리가 관리를 시작해서 그런지 깨끗해. 그치? 곰팡이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어. 관리가 매년 돼 있으니까 간단한 청소만 계속 꾸준히 해줘도 곰팡이나 이런 건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게 네가 이제 에어컨 다 틀고 나서 끄기 전에 송풍 모드를 1시간씩 하자고 했었잖아. 30분에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그 송풍 모드로 돌렸던 게 안에 습기가 다 사라지면서 곰팡이가 안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송풍 모드의 활용이었던 것 같아. 여름 끝나고 이제 에어컨 진짜 안 튼다 했을 때도 송풍제로 한 바짝 말리고 딱 닫고 그랬잖아. 그리고 또 송풍뿐만 아니라 에어컨 안 틀 때는 환기 자체를 네가 자주 해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습기가 이렇게 머무르지 않게끔 환기를 해주는 그런 환경이 나한테 창문 연다고 또 창문 열어? 또 창문 열었어? 그러더니 요 그래도 알긴 아는구만. 근데 진짜 거의 환기 머신이지 네가. 환기 머신이었는데 이게 사실 환기가 날씨 좋을 땐 괜찮아. 겨울에 좀 고통스러울 뿐이지. 겨울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긴 해야 돼. 집 안 공기도 진짜 안 좋다고. 그치. 왜 요리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 공기가 또 잔소리냐? 또 내 말 안 듣지. 아니 애 밥은 먹여야지. 세차용으로 샀던 무선 고압 세척기가 있잖아. 무선이니까 엄청 세진 않아도 에어컨 청소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야. 쏘면 아플 정도니까 막 다 뚫어버리니까 에어컨 청소 도구 저걸 산 게 물받이를 산 거잖아. 그치. 저 고압 세척기를 썼을 고압 때 세척기를 썼을 때 물이 밑으로 모아져서 청소하기 용이하게 고압 세척기를 쏠 만큼 그렇게 벗겨낼 때들이 없어. 그렇지. 맞아. 그래서 이럴 때 또 쓰기 위해서 산 거지만 스팀 청소기를 또 요번에 쏴줬지. 살균하듯이 쫙 청소를 했죠. 파프리카. 아니 산이는 해주는 거 다 잘 먹으니까 엄마가 너무 뿌듯하지 뭐야. 뭐 장점이자 단점이 이제 그만큼 똥양이. 아니 내 자식 똥 싸는 많이 싸는데 뭐 그게 뭐 아 잘 먹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어?
행복하다니. 귀여워 아주. 응? 잘 먹습니다. 둘 다 귀여워 아주. 잘 먹어요. 아, 벽걸이용 에어컨 청소할 때처럼 전문가 분들이 또 대거 몰려들어서 댓글을 남기실 거라고. 이 영상을 보고 판단들을 하실 거란 말이야. 많은 분들이 아 이걸 업체를 부르는 게 낫겠다. 내 성향상 이거는 고장 나겠다. 아니면 분리 자신 없다. 혹은 청소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업체를 부르실 거고. 아 뭐 이 정도라면 이 정도 수고라면 나도 할 수 있다 하시면 업체를 안 부르고 하실 거고. 다 먹었고요. 완밥입니까? 완밥이고. 어우 여기 닭고기가 조금 나왔네. 닭고기 못 참지. 질겅질겅 씹으세요 닭고기. 우와 완밥. 완밥 입 닦고 안 먹은 것처럼 입 딱 싹 닦고 완밥. 예스! 하이파이! 덕후! 라이브! 아니, 오빠. 저 앞에 있는 저 송풍팬 있잖아, 저거. 저걸 스팀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우리. 아, 진짜. 이러니까 또 전문가들이 저거 다 한 거 아니다 하면서 뭐라 하는 거야. 아니 근데 뭐 이게 오늘 열어보고 청소해 보니까 지금도 보니까 깨끗하긴 한 거 같아. 그래서 깨끗한데 그래도 이왕 스팀을 그 정도까지 꺼내서 하면 앞에도 쏘지 뒤만 쏘냐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송풍팬까지 청소하시는 걸로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직 깨끗해서 송풍팬은 이번엔 일단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송풍팬까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이래서 전문가 부르는 겁니다. 하나 자야지. 그만 놀고 잘 시간이야. 알았지? 잘 거야. 하나, 13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